우주로 날아오른 대한민국의 꿈,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사령탑 고정환 본부장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누리호 지금, 예? 아, 이게 진짜 이게. 가슴 떨리면서 봤거든요. 아, 왜 조마조마했어요. 네. 조마조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리호를 연구하신 지 12년 3개월 만에 성공. 와.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은 뭐 가슴이 뻥 뚫린 정말 시원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10년에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참 그 저희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아, 사실 그 좀 네.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 이 발사 성공 전까지는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얼굴빛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늘 긴장돼 있고 그 후속 저희가 일정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제가 지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왜요? 누리호 발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 뭐 괜히 또 하시는 얘기겠죠. 맞아, 맞아.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자체 제작해서 만든 나라가 전 세계 지금 8개국인가요? 1톤 이상의 네. 위성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 7번째, 야 라고 하는데요. 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6번째, 7번째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그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는 이제 소련이었고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인데 그게 50년대, 60년대, 그죠? 맞습니다.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야. 지금 그런 나라들은 벌써 한 70년 이상 지났죠. 근데 와. 저희는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작은 늦었지만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과 동등하게 저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일어나요. 아.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7번째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우주로 올려주는 그렇죠. 운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게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달이나 화성을 가기 위한 우주 탐사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1.5톤 정도의 위성을 700km 정도의 지구 저궤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다양하게 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다 위성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GPS 그렇죠? 위성 같은 GPS, 것도 예.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GPS 같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국가 안보상에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인 시설들을 이제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좀 군사적인 목적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런 위성들도 우리 맘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위성을 띄울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발사체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네. 이게 사실 요걸 좀 띄워야 되잖아요. 네, 네. 요게 이제 비용도 꽤 든다고 하던데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또 그렇죠.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막대한 비용이 여전히 들긴 합니다만 그 비용이 대한민국의 생산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큰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 위성들을 여러 개를 발사를 했고 그 위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KTX를 타고 가서 발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의미 있는. 예, 예. 진짜 그러네요. 네, 안 그러면은 이거를 위성 해외로 또 이제 가야 되니까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뭐 감시받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순기능이 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어찌 됐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모든 걸 다 하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힌트라도 좀 주어지면 저희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박물관에 가면은 로켓 엔진이 있죠, 이렇게 있죠. 전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제 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본다든지 하는 왜냐면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누리호 앞에 이제 나로호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와 국제 협력을 진행을 했고 그쵸. 저희가 초기에 이제 공동 설계를 위해서 저희 파견팀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쪽에 또 워낙 보안이 센 철저하니까.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도 이제 또 그래서 저희가 기술.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보안 요원이 같이 들어와서 어떤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늘 제지를 당하기도 아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해라. 네네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상대방 전문가가 어떤 뭐 필기나 이런 거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를 혹시 이제 그런 걸 남겨두고 가면 그 안에 이제 또 좀 비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어떤 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었다 그랬어야만 됐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연구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회식 자리에서 또 힌트를 얻으셨다고요. 뭐 별의별 순간순간에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서로 간에 뭐 하나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뭐 이런 그렇죠. 자세들이 다 있거든요. 있죠, 있죠. 저희도 그렇지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낮에는 또 보안 요원들이 막 지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나가서 돼지고기 삼겹살에 소주에 자기들은 이제 보드카 들고 오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뭐 물어보면은 얘기도 잘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통역을 거쳐야 되는데 네. 나중에 보면 이제 통역도 막 취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통역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야 지금 너무 취했어 아저씨. 야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러시아 분은 러시아 말로 하고 우리는 한국 말로 하는데 뭐 서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이게 뭐 굳이 회식을 그 목적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이제 친밀도를 서로 이제 좀 쌓으면서 네 그래서 많이 친해졌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발사에 나로 같은 경우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막 부둥켜 안고 정말 같이 정말 좋은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 표현으로 귀동냥 눈동냥 해가지고 12년간 연구 그때 이제 누리호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핵심 기술은 역시 엔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액체 엔진 개발이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그 중대형 엔진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연료로 쓰는 것이 그 항공기용 등유 제데이원이라는 걸 쓰는데요. 75톤 엔진이 1초에 100리터를 태웁니다. 그. 1초에 100리터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불안정이 생기면서 엔진이 폭발하기가 쉬워요. 그걸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석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봐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 이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하고 다시 만들어서 또 시험하고 이 과정을 한 10여 차례 이상 쭉 하면서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리면서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작년 이제 10월 21일 1차 발사 때 안타깝게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극복해서 완벽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첫 시도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전 세계적인 통계상 처음 이제 비행을 하게 됐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누리호 앞에 나로를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만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도 세 번째였군요. 대략 그 정도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비행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예상보다는
그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이제, 사실 거의 뭐 성공했었는데 네, 네. 그게 좀 거의 마지막에 네. 가서 마지막에 한 고비를 못 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지상에서 점화를 하고 이륙을 하고 1단이 연소하고 1기단 분리하고 2단이 점화하고 2, 3단이 분리하고 3단이 점화하고 마지막으로 위성을 분리하는 모든 과정을 다 수행을 했고 다만 우리가 이제 700km 고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속도가 있습니다. 그게 초속 한 7.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3단 엔진이 조금 일찍 그 연소가 끝나면서 6.5km 초속 초속 6.5km입니다. 네. 그 정도에 도달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궤도에 머무르지 못하고 위성은 이제 다시 지구상으로 추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확이었다, 1차 발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1차 발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하는 이제 조치를 이제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발사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발사보다 훨씬 더 이제 긴장되고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발사를 앞두고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시는 연구분들도 많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좀 약간 또 좀 발사 전 휴일이 되면 이제 막 각자 자기가 모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다 잠시 갔다 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종교는 없고 하지만 뭐 이렇게 임박해지면은 뭐 다 찾습니다. 네. 저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뭐 발사 전날에 좀 누리호 주변을 돌면서 그게 좀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빌었던 게 좀 있다고 하던데요. 그 종교라기보다는 뭐 어떤 작별이라고 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기체 있는 곳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이제 나누고 그리고 잘 되면 사실은 얘는 조립동에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잘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네. 우리 보지 말자. 확실하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번에 다시 통해서. 보지 말자. 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죄송한데 종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염주를 차고 계시네요. 아 이거는 저만의 또 아니 아까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 저희 어머니 따라서 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종교가 없으신데 뭔가 의지할 곳이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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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시다니까 연구원분들 아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0년을 개발을 해서 16분을 비행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쏟아부은 땀과 눈물이 그 16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발 좀 잘 되기만을 다들 기원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진짜 들리는 거는 나스막한 숨소리만 들려요. 옆에 있는 동료들 숨소리만 들리고 제발 문제없이 날아가거라, 제발 문제없이 날아가거라 계속 그것만 주문만 외우고 있죠.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발사 지휘 센터 직원분들이 이제 서류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이렇게 뭐 환호를 하고 네네.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다들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종이 던지고 서류 던지고 소극적으로 던졌다고 또 이렇게 영화 속에서 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영화 속에서 이렇게 했다가 뭐 네. 위성이 정상적으로 목표한 궤도에 투입된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엄청 기뻤죠. 엄청 기뻤는데 뭔가를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문득 떠오른 게 1차 발사했을 때 댓글 중에 왜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뭐 세레모니를 안 하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동료분한테 같이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안 하신다 그래갖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했던 거였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울컥했던 순간은 첫 번째 위성이 분리됐을 때 울컥을 했어요. 일단 뭐
위성 분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1차 때. 그래서 그때 울컥을 했는데 그때 로켓이 다 저희들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커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청춘을 다 바친 거죠. 저는 이제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만세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만세! 이렇게 했어요? 네. 만세! 아,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진짜. 아~ 네, 그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진짜, 진짜. 정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네. 진짜. 정말,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그 느낌. 다들 아마 그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그 12년의 세월이 정말 길거든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어볼 수 있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12년에 한꺼번에 다 겪어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서 너무 이렇게 행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누리호 성공 이후에 다음으로 좀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또 좀 있습니까? 네, 우선은 누리호는 이제 두 번 발사를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발사체라는 게 언제든 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누리호 네 번 발사하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제 달에 우리가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발사체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사실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12년 누리호 연구개발에 세금으로 한 2조 원이 이게 뭐 투입이 됐다고 얘기를 네, 1조 9,572억입니다. 어, 지금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1조 9,572억. 70.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소에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부담이 이게 2조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이게 또 많은 편은 아니죠. 네, 그 뭐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SLS라고 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로켓을 맞아요. 개발 막바지에 와 있고 이제 곧 아마 발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 프로젝트 비용이 30조 정도 되고요. 30조요? 네, 그 발사체는 한 번 발사하는 비용이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사 한 번 하는데 2조요? 예,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대한 이런 그 이 각국의 어떤 생각들이 요즘 굉장히 좀 치열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달 후면을 이제 위성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이러면서 우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조금 전 세계적으로 네. 조금 예.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찍은 영상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막대한 비용이 우주 그러니까요. 개발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1차 발사, 2차 발사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이런 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번에 그 달 탐사 위성이 이제 네, 8월 3일 날 그죠? 미국에서 발사되는 거죠. 아, 이게 그 다누리인가요, 네, 그죠? 네. 야, 요것도 또 우리가 처음으로 달에 위성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네. 이것도 8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이것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 16분의 시간, 그 16분을 위해서 정말 이 10여 년 넘게 발사체를 위해서 연구를 하신 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리호는 저희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자식입니다. 아주 큰 덩이랄까 행운이랄까 앞으로 제가 업무를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어떤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